이렇게 주택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그 내수가 죽은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수출이 또 줄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중국이 완전 주저앉아서 뭐 어떻게 그냥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당분간은. 그렇죠. 한국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이 초점이 뭐냐면 방위산업이에요. 그렇죠. 아, 요즘 그 교수님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네. 지금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중국 굉장한 부실이 쌓여 있는데 네. 그걸 정리를 못해서 이제 거기에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나 우리나 뭐 예. 같네요. 특히 이 나라가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부가 돈을 써서 그걸 가지고 경제를 살려놨죠. 그래서 성장률 10% 뭐 이런 데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전까지 중국 정부가 돈을 별로 안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중국이 그 이전에 성장한 것은 다 민간이 사기업들이 불어나면서 성장이 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산성이 높아져서 중국인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렇게 발전을 했던 거죠. 과거에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잘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발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세계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던 물건을 못 팔게 되니까 그걸 채웠던 게 정부가 나서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수요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다가 서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하고 일대일로라고 해서 전 세계에다가 돈을 뿌려가면서 수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정부가 쓰는 돈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프라 도로, 공항, 뭐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모자라는 거, 지금까지 부족했던 게 분명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까지 정말 아쉽고 절실했던 인프라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들도 좋아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중독이 되면요. 쓰다가 쓰다가 필요 없는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필요 없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항들 숱하게 많죠. 무안공항이니 양양공항이니 이런 데 보면 그거 만들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만들고 나니까 아무도 비행기가 안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로. 완전 유령공항이 돼버린 거죠. 근데 중국은 그 규모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2017년까지 공식 통계가 나왔었는데 중국의 빈집. 빈집, 새집인데 빈집입니다. 새집이었고 분양이 됐는데, 그래서 주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비어있는 집. 아. 예. 그 돈이 묶인 거네요, 그러면. 완전히 돈이 묶인 거죠. 개발 업체가 묶인 게 아니고 일반 소비자가 묶여버린 겁니다. 그게 6,500만 채였어요. 아, 그래요? 예. 6,500만 채.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내몽골이니 뭐,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신도시들이 있는데 다 비어있는 게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 그동안 중국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게. 그런 게 6,500만 채거든요. 지금은 아마도 훨씬 더 늘었... 요새는 뭐 1억 채 뭐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 진상은 아무도 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는 진상을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상당히 더 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집을 더 사냐고요. 그러니까. 네. 참 그래서 지금 중국 그 뭐죠 코로나 해제하고 방역 네. 해제하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중국 경제의 성장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이렇게 커졌다가 네.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실망해가지고 네. 경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그렇죠. 가라앉는 상황. 예, 가격도 거의 뭐 가격 상승률도 0%고 그 구매자 관리 가격 같은 구매자가 그 추락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더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능력은 막강한데 이 수요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그 이렇게 주택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그 내수가 죽은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수출이 또 줄어버린 것이죠. 6월 달 통계를 보니까 수출이 마이너스 12%예요. 12%가 또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그러니까 중국도 코로나의 특수를 보던 나라였는데 선진국의 이 서비스업들이 다 이제 죽으면서 멈추면서 그것을 제조업 제품으로 대체를 했고 그 덕을 중국도 받던 거죠. 우리나라도 받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선진국의 서비스업이 정상화가 되면서 수출 그 나라로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중국으로서는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내수도 줄고 수출도 줄고 그러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다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중국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별로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암만 소비 진작책을 내놔도 네.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자산이 막 올라가고 이래야 자신감 있게 돈을 쓰고 이러는데 네. 이건 뭐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그 뭐 불안해서 은행에 있는 돈을 못 쓰겠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지난 한 2008년 그 이후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빚이에요.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빚인 거죠. 근데 그게 생산성 높은 곳에 투자가 됐으면 그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대일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대일로가 전 세계에 걸쳐서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인프라 투자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도로, 뭐 항만, 통신시설, 철도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그 나라들이 그 돈을 갚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빚인 거죠. 인프라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당연히 갚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프라로 인해서 새로 깔린 도로로 인해서 생산활동이 촉진이 되고 수출이 촉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다가 빚을 갚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외국에다가 투자해 놓은 것들도 다 이용자가 없어요. 스리랑카에다가 투자해 놓은 그 항만도 이용자가 없어. 그러니까, 빈 항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는 개발을 할 때는 시장성을 보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예,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막 했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투자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하자고 그러는데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서도 그래서 네. 자기네 돈으로 이렇게 짓겠다는데 뭐 돈 벌 구멍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렇죠. 예. 그럼 중국은 뭘 한 거냐. 중국은 전쟁 준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자 미국하고 전쟁이 붙어서 여기 싱가포르 그 말레이 반도 그 사이에 말라카 해협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가 막힌다면 또는 미국 해군에 의해서 이 전 세계 해역이 다 장악이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더라고 다. 네. 그러면 어떻게? 아 그러면 사우디나 이런 데서 기차로 석유를 싣고 와서. 여기 어디에 또는 그 거기까지 파키스탄까지 싣고 와서 거기 파키스탄의 과달카날 항구인가 뭐 거기다가 내려서 과달 항구? 과달 항구인가? 예, 뭐 있죠. 네, 거기다가 내려서 그래가지고 저 중국 서부의 그 내륙
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저유소를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계산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CPEC이라고 하는 그 경제 회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쟁이 남은 효과가 있지만 전쟁이 나지 않으면 빈 인프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오히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네. 중국의 그 경쟁의 성장 잠재력을 네. 시진핑이 완전히 다 말아먹었다. 그렇죠.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한 거고 그거는 중국의 인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거죠. 그게 전랑외교라고 하는 거고 중화의 자존심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타이완을 접수하고 그리고 그 아시아 일대를 다 중국 영향권에 두고 하는 이런 꿈을 소위 중국몽이라고 하는 걸 꾸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그걸 하기 위해서 썼던 돈들은 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다른 나라에 빌려준 건데 그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 그걸 못 갚을 때 그 운영권을 다 이렇게 중국이 가져가는 네. 형식으로 계약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계약이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에서는 그 한반도타 항구인가 뭐 거기에 운영권을 받았어요. 90년인가 그거를 네. 받았는데 그것도 뭐 가지기 위해서 가졌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네. 오히려 그 나라들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 이런 시각도 있고 반감들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또 한국의 그 전문가분들도 처음에는 아 그러니 뭐 중국 결국 그 속셈이 다 나온 거 아니야 다 가져가기 네. 위해서 네. 손해보는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서 가져간 게 운영하면서 나오는 적자를 이제 중국이 감당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중국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폭탄을 아는 게 돼버린 거다 예. 이런 시각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프라들이 지금 유령 항구고 유령 공항이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다 적자 자기들이 메꿔야 되고 그렇죠. 골칫덩어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워낙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고 네. 거기다가 이 중국의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 그동안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하는 정도로 양적 완화를 할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뭐 네. 그 시각 중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이게 네. 작년 1분기 대비 거의 10분의 1 가까이 줄어버려가지고 네. 결국은 이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새 안 좋은 법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뭐 네. 반감 뭐 간첩법인가요? 뭐 그래서 네. 시장 조사만 해도 뭐 잡혀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게 아주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해서 네. 잡으려면 잡히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누가 첫 네. 케이스로 잡힐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상사 무역 네. 하시는 분들 네. 사이에서는. 예, 네. 밑보이면 뭐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주한 미국 주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중국 내 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중국을 떠나겠다는 기업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든 거기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미 쏟아놓은 돈 때문에. 예. 근데 새로운 투자는 베트남에다 하고 멕시코에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존의 투자를 거둘 생각들은 없는 거예요. 아직.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그 중국의 상황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일단 심각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이 혹시나 세계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되지는 않겠느냐 네. 중국이 흔들리면서 네. 파장이 세계로 퍼지면서 특히 우리 같은 나라는 바로 옆이니까 네. 이런 걱정들 하시던데요. 중국이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건 어차피 줄어들게 돼 있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은 자력갱생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다 자기들이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필요하는 물건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아쉬운 게 있으면 니들이 와서 무릎 꿇어 라고 하는 전체 큰 방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쌍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거는 어차피 줄어들게 돼 있었다. 네. 다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첨단 기술들, 이거는 어떻게라도 뭐 하다못해 훔쳐서라도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첨단 기술의 활용 그 도입이 지금 미국한테 막혀 있는 거,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아니 중국의 뭔가를 특히 제조업 제품들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수출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미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네. 그렇게 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거냐?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지금까지 덕을 봤던 것들을 덕을 못 보게 될 가능성 매우 높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중국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뭐 어떻게 그냥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중국, 뭐 중국이 빚이 많죠. 네. 중국이 그 뭐예요. 기업 부채라든가 또 지방정부 부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GDP의 300%. 아,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 있어요, 지금. 네. 290몇%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소위 그 중국의 국가 부채, 네. 이거는 40%가 안 된다, 40% 좀 넘는다, GDP에 요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중앙정부 부채가. 네, 중앙정부 부채. 네, 그래서 건전하다, 네. 네. 혹은 이러저러한 경제 정책을 쓸 여력이 충분하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 외의 것까지 합치면 아니네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기업 부채예요. 특히 국영기업들이 지고 있는 빚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게 180%인가 GDP에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정부가 빚을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기업 지원하고 하는 거를 여기는 그냥 국영기업들이 그냥 돈 빌려다가 그냥 직접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분류를 하면 그게 기업 부채가 되는 거죠. 굳이 분류를 하니까. 그 돈 빌려준 쪽에서는 정부의 보증을 믿고 빌려준 거니까 못 갚으면 너네가 갚아라. 네. 이렇게 남을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다 국가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00%가 다. 지방정부 부채도 공식적인 부채가 48%인가 GDP에 그 정도 네. 되는데 비공식 부채 있잖아요. 지방융자평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대출을 위한 법인들. 네. 거기가 지고 있는 게 공식 부채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게 GDP의 100%예요.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게 40%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부 부채하고 나오면 그 40%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300%. 이게 네. 어쩌면 현실적인 중국 정부의 그 현실 그렇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런데 그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그는 이미 위기가 와도 여러 번 왔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망하고 난리가 났을 테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그런 뭐 중앙 그 공산당 그 네. 중앙 독재 시스템에 의해서 네.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건 아니면 뭐 연장을 하건 또 유야무야 잘 또 해결하지 않겠냐가 또 기대감이거든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귀저우성 같은 데는 이 정부 부채 그러니까 지방 정부 부채 때문에 정말 큰일이거든요. 최근 기사 나온 걸 보면 중국의 무슨 은행이더라, 뭐 상공은행인가, 뭐 어디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25년 만기 채권으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탕감해 준 거죠, 말하자면. 네. 뭐 다 국영은행들이니까. 그렇지. 저는 그래서 이게 GDP의 300%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마음 먹으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야, 다 털고 가자 그러면 털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뭐 은행이 다 그 밑에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소련이 다 그랬잖아요. 그 소련의 그 국영 기업들, 국영 기업소들의 부채라고 하는 건 뭐 말도 못했던 거죠. 네. 굳이 자본주의식의 대차대조표를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그냥 뭐 정부에서. 그렇죠. 뭐 데이터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이 뭐랴 국내 부채 문제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이 달러 부채들. 이번에 완다 그룹이 지금 문제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3일 날 그 뭐 네. 올해만 그 완다 그룹의 전체 총 그 갚아야 되는 돈이 뭐 1조 몇천억이라고 그러던데 1조 예. 5천억 예.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달러 부채들 같은 경우는 못 갚으면 디폴트 부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인데 그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들 부채 비율 쪼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사태까지도 이제 온 거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주택 경기가 너무 죽으니까 다시 부랴부랴 다시 살린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 완다그룹도 지금 문제가 된 게 여전히 그 홍다그룹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됐던 게 달러 표시 채권들인 그렇죠. 거예요. 중국 위안화 채권들은 문제가 아닌데 달러 표시 채권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저거를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할까? 봐주나 마나. 봐준다는 얘기는 저걸 국영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그거는. 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을 할 것이고. 근데 달러 표시 채권,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 표시 채권들의 그 정확한 숫자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건 다 중국 안에서. 중국 안에 부채가 더 많다. 네. 중국 안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부채들인 거죠. 그 엄청난 부채라는 게. 달러 표시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군요. 다만 시끄럽긴 하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불안감, 네.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어쨌건 파장은 가지 않아도 파장 전까지 가는 그 공포 분위기는 네.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생각을 좀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손을 잡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는 방식은 미국 방식으로 살았고 네. 장사는 중국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한국이 중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보면 미국이든 이 중국이든 간에 이거는 한국을 빼고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는 그 이 초점이 뭐냐면 방위산업이에요. 그렇죠. 방위산업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수출을 얼마 더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분야가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90년 그 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전 세계가 소위 피스 디비던드라고 하는 걸 누렸잖아요. 평화 배당.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특히 슈퍼파워들 간에는 전쟁은 안 한다. 미국, 중국, 소련 다 같은 편이다. 네. 이렇게 돼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다 군비 축소를 한 거예요.
방위 예산을 다 줄이고 가지고 있던 무기도 다 해체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체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네. 대단하다라고 하는 미국의 방위 산업체도 다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가 나온 걸 보면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을 미국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들이 쏘고 있는 포탄, 예를 들어 155mm 포탄 같은 거 다 미국제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20만 개를 쓴대요. 아, 155mm 포탄을. 그런데 미국이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숫자가 15,000개예요. 와, 이거 엄청난 쇼티지인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20만 개를 쓰는데 미국은 한 달에 15,000개를 생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지? 이미 쌓아놓은 것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000개씩을 생산해서는 병기고가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채울 수 있느냐? 한국.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늘 군사훈련을 했고 북한이 늘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최적의 능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토 회원국들 전체에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폴란드와 미국에게만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네. 중요한 나라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프리카의 어떤 뭐 그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든 이런 나라들은 미국 편도 되고 중국 편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어떤 편이냐. 장사는 중국에 하고 미국과는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한다는 이제는 안 된다. 지금 이미 미국의 밸류체인을 결정한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확실하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폴란드도 가고 우크라이나도 가고 또 나토에도 옵서버로 참석을 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중국 향 그 뭔가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은 네. 앞으로 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봐야겠네요. 그렇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네. 정말 아프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네. 투자의 관점, 아이디어 이런 것들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킹달러의 미래 저자이신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